6.25 참전 용사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불리는 웨버 대령의 추모비가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제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은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에서 활약한 6.25 전쟁 영웅입니다. 전투 중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어 왼손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웨버 대령과 싱글러브 장군을 기리는 추모비가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설치됐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막다 전역 조치돼 제2의 6.25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영웅은 지난해 별세에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었습니다. My grandfather was dedicated to ensuring that the Korean War remained not the forgotten war, but the remembered war.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 4천여 명이 희생되며 흥남 철수 작전을 가능케 했던 장진호 전투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참석은 지난 2016년 기념식 시작 이래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 전사자의 후손들은 할아버지를 향한 편지로 희생을 기렸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영웅이신 김석주 일병의 증손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